6.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지막 휴일인 어제 각 정당과 후보들은 막판 유세 총력을 펼쳤습니다. 여야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부동층을 집중 공략한다는 전략입니다. 이계혁 기자의 보도입니다. 한 곳이라도 더. 선거 전 마지막 총력전이 펼쳐졌습니다. 더불어민주당은 광주 전남 곳곳에서 후보 합동 유세를 벌이며 막바지 표심 굳히기에 나섰습니다.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막판 대역전극을 기대하며 접전지를 중심으로 집중 유세에 돌입했습니다. 정의당도 민주당 독주를 견제하겠다며 한 표를 호소했고 민중당은 당 지도부가 광주에 내려와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. 선거운동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. 부동층을 잡기 위한 현장 유세를 이어가는 동시에 지지층 결집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. 광주 23.6, 전남 31.1%로 전국 최고를 기록한 사전투표율이 본투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습니다. 공식 선거운동이 끝나는 12일 밤 자정까지 막바지 철야 릴레이 유세도 곳곳에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유권자들의 선택도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청년 일자리에 최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약자들이 좀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. 6.13 지방선거 레이스가 마감일에 다다르면서 유권자의 선택을 받기 위한 각 정당과 후보들의 표심잡기 경쟁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. KBC 이계혁입니다.